지난 주에는 사랑의 특성 다섯 가지를 살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특성을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까지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 무례라는 단어, 아케모노이라는 단어는 이 예의가 깨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예절이 박살나 버린 상태가 바로 이 무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예의가 상실되고 예절이 박살나 버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랑의 부족과 이 이기심 때문에 이들은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무례함은 네 가지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첫째가 이렇게 애찬식, 성도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거기서 이 무례함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좀 기다렸다가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이 교제 시간에 교제보다도 이 먹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공적인 교제 석상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다 깨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게 되면은요, 대부분 서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할때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것을 보고는 갖다가 다 이렇게 차려주고 세팅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딴 사람들이 뭐 테이블을 뭐 세팅하든 말든 자기 것만 딱 갖다가 벌써 혼자 막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뭐 그게 천국 못갈 죄는 아니지만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깨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성만찬 석상에서도 이런 그 실수를 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한 성만찬식에서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성례를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이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막 들이켜 가지고 이 성만찬 석상에서도 이 추태와 술주정의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여인들에게서 이런 그 무례함이 나타났는데요. 그 당시 여인의 어떤 권리가 상당히 낮아져 있던 상태였지요. 마치 여인은 이 종과 같이 물건과 같이 취급되던 시대였는데, 이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인의 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막 남용하면서 남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또 권위에 대해 복종하지 않기 시작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던 여인들이 막 수건을 벗어던지고 남편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서 이 남성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가 막 무례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의 예배에서조차 이 예절이 상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한답시고 예배 중에 질서 없이 저마다 통역 없이 해독이 불가한 소리들을 막 높여서 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방언 소리가 나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설교할 때는 설교자가, 또 기도할 때는 기도자들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은사를 받으면서 이 상호적인 이 예절이 깨져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혼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신앙을 빙자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속에 무례함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봤다고 만나자마자 새가족한테 막 반말을 막 하기 시작하고, 또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근한 거하고 무례한 거하고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친근한 것 안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과 규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런 무례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의와 예절을 지키지 않고 마치 막 이거 안 믿으면 당신은 지옥에 뗄감 이런 방법으로 막 가서는 이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냥 그를 데려다가 우리 교인 만들고자 하는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오히려 더 예의 바른 삶의 규모와 특성을 밖으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는 특별히 예의를 철저하게 갖추어서 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친할수록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이제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친해졌다고 야 이렇게 구역장님이 야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원들 중에는 언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 안에 예절과 질서가 있으면 뭐 친근함이라고 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예의 바름이 없이 무시하고 막 깔보고 내가 뭘 시켜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랑의 특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의를 잘 지키고 진짜 친근함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무례하게 예의 없이 다가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습, 삶의 모습, 또 봉사 자리에서, 또 셀 모임이나 여러 모임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그러니까 총 일곱 번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특성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살아야 할 자기 삶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유익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 이기심의 영역을 뛰어넘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지만 이것 때문에 옆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것이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은사를 구해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데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은사를 받아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자랑, 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자기라는 우상에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자 하면 항상 줄 것이 있지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구역을 담당해서 이렇게 이 어르신들 구역을 이제 가보면은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합니까 뭘 합니까, 이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신방 마치고 가면 제 양복 뒤를 이렇게 땡겨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제 손에 이렇게 꼭 쥐어가지고는 권사님 뭐 그러면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어서 보내시죠. 예, 이게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줄 마음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마음만 있으면 작은 사탕 하나라도, 작은 무엇이라도 손에 쥐어서 보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미문에 앉아있던 한 그 절름발이를 보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사실 줄 게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작정했고 그 결과 그는 일어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반드시 줄 것을 찾아내고 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곧 겉옷을 벗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사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나 자신만을 위한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어떤 나의 욕망을 향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돼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면 아닙니다. 아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것이 비록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하면 예, 이렇게 대답하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 유익만이 아니라 내 유익이 있고 너 손해보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할 때에는 뭐 두 말 없이 그냥 하면 되겠고요. 저 사람이 유익한데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된다면 그 일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덟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 성낸다는 말은 파록스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갑자기 분노의 감정을 팍 이렇게 폭파시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주로 나에 대한 타인의 악담이나 비방 혹은 악행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그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야 하고 화를 내야 할 때에는 화를 내셨고 우리 예수님도 화날 때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결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이 장사꾼들이 가득 들어와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사기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한 것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덴성에 있는 우상을 보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양이나 소는 성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셨는데요. 이 비둘기 파는 새장, 새장은 절대 그것을 부수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화나면 그 새장부터 때려 부실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셨지만 양이나 소는 이렇게 가면 가서 잡아오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는요 이렇게 비둘기장을 깨트려서 날아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심지어 누구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댔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분노 중에도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부정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폭발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착한 분들에게서 이런 형태의 그 실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들을 이렇게 자꾸 참는 성향들이 있지요. 그냥 묻어두고 또 묻어두고 묻어두고 하다가 갑자기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탁 건드리면 그냥 엉뚱하게 그 사람한테 팍 쏟아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의 그 장군 중에 클레토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실은 이 장군과 알렉산더는 소위 어릴 적부터 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클레토스가 술을 먹고는 이 왕에게 직고하기를 시작하는데, 왕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한다 하면서 막 투덜대기 시작한 거죠. 알렉산더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알았다 그만해라 그랬는데, 이 클레토스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자 이 알렉산더가 그만 칼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알렉산더는 한때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지요. 알렉산더는 내가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사람인데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정복하지 못하여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분노와 성냄의 유혹이 찾아올 텐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해야 할 의무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리는 다 포기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구원의 의무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꾸 내 권리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내 권리를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권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 화와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은 계산된 것을 내 품에 이렇게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피해나 상처를 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어느 정도 되면 내 가슴 한구석에 이렇게 팍 묻어놓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생각나면 또 꺼내서 그것을 읽고 또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폴리네시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전투적이고 항상 이렇게 투쟁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습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정적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이 붉은 헝겊에 그것을 적어가지고 자기 집 처마에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보고 누워있을 때 보고 계속 그 가슴 아픈 상처들을 읽으면서 이 복수의 일념을 불태우다 보니 그 민족 전체가 다 분노에 휩싸여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그거 상처 곱씹고 자면서 또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체했는데 체해서도 또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없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나만 힘든 것이지요. 실은 나한테 피해를 준 그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났다 이랬을 것 같은데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했어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것,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랑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저 사람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또 저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 것이다 라고 그를 이해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도 혹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들 그런 것 있다면 그거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등 뒤로 그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고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며,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혹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픈 부분,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품어주셨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